인권위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실시한 상담 중 절반 이상은 교사나 학교 측의 수습안과를 문제 삼은 내용들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아이들 학교 보내자니 부모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최근에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나오죠. 많은 경우 어른들의 수수방관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뒷줄짝 수수방관, 이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매에 손을 넣는다는 뜻의 수수와 곁에서 바라보기만 한다는 방관이 합쳐진 말인데요. 큰일이 일어나도 팔짱을 낀 채 쳐다만 본다는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과 같은 의미죠. 방관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학교폭력을 직접 당한 학생은 6만 명, 목격했다는 학생은 15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를 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제노비스 신드롬으로 불리는 방관자 효과가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1964년 뉴욕 주택가 한복판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목숨을 잃었는데, 세상에나 30분이나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주민들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라는 데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뭐 비록 나중에 오보로 밝혀지긴 했지만 실제로도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내가 아니라도 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는 심리 때문에 수수방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관자 효과를 경계하는 독일인 목사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치가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숙청할 때 자신은 침묵했다면서 고해 성사하듯 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침묵의 대가라고도 알려진 시인데요. 수수방관의 대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